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 오늘 저녁 CPI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이 발휘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0.8%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1.5% 상승으로 코스닥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코스피도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조금 기분이 나쁜 거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증시가 좋았는데도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2,682, 다시 2,700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CPI만 잘 나오면은 한 번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박스를 뚫고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분명 의미가 있는 양봉이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그동안 쉬고 있더니 오늘 7% 급등하며 불을 내뿜었습니다.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연기금 매도하는 모습.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삼성, SDI, LG엔솔, 포스코퓨처엠, LG전자, 대주전자 재료, 2차 전지를 많이 사는 모습. 그 반면 매도하는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삼성전자, 현대차, SK스퀘어를 매도합니다. 주요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2%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좋은 모습 나타냈고,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며 오늘 2차 전지가 뜨거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3.5원 하락해 1310.5원, 유가는 77.93달러.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와 상해는 보합권을 나타냈고 항셍이 2.5%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미국 선물은 0.6%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 어떻게 될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고 선물 옵션을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 콜옵션, 풋옵션 전부 다 크게 매수합니다. 쇼핑해 보겠습니다. 개인 SK하이닉스, 네이버, LS머티리얼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기술투자, 곱버스, 2차전지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CCS, 현대로템, 기아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KB금융, 에코프로, 알테오젠, LG엔솔, 현대차, 셀트리온, 포스코퓨처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삼성SDI, LG엔솔, 포스코퓨처엠,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대주전자재료,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2차전지의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네요. 수요일입니다. 내일 오상 헬스케어가 상장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사우디 국방부 차관 방안 엔젤 로보틱스가 청약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2차전지, 니켈, 유로픽, 반도체.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민간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개최, 투자 확대 기대감 등 삼성 SDI 겉토양 이후 한번더 겉토양 터트리며 11%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G엔솔도 4% 상승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죠. 추가 상승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도 24% 상승, 대주전자재료도 11% 상승으로 전고체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한 에코프로 HN 9% 상승, 에코프로 BM 6% 상승으로 에코프로 친구들도 조금 뜨거운 모습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 리튬 가격이 뭐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2차전지 전반적으로 뜨거운 모습이 나타날지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니켈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니켈 가격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삼화전자 3% 상승, 현대 BNG스틸 16% 상승, 유로픽 반도체가 좋습니다. 초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철암 테크놀로지 상한가 도착, 엑시콘 상한가 도착, 유니스엠 13% 상승, 에이징랜드 13% 상승, 네페사크 7% 상승, 테크윙 12% 상승합니다. 차트가 다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GST도 22% 상승하고 KN솔도 1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원격의료 관련주가 오랜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좋다가 말았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돌파하며 장 초반 급등했으나 요 친구들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게 거의 뭐 특징이겠죠. 우리 기술 투자 보합,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합, 하나투자증권은 보합이고 위메이드는 9%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글로벌 출시,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분위기가 들쑥날쑥했습니다. LG전자, 미국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LG전자는 2% 상승, 두산 로보틱스는 3% 하락, 제우스는 5% 상승, 코닉 오토메이션 3% 상승. 원자력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입니다. AI 전력 소모로 원전 확대 기대감 플러스 트럼프 원전 산업 지원 공약 등의 두산 에너빌리티 1% 상승, 우리 기술 10% 상승.
한정기술 1% 상승, 수산 인더스트리 2% 상승. 임플란트 관련주 조금 올랐습니다. 글로벌 1위 기업 스트라우먼이 23년 실적이 역대 최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메타바이오메드 3% 상승, 레이 8% 상승. 밸류업 관련주 조용히 강한 모습입니다. 코덱스 은행 1% 상승, 코덱스 보험 1% 하락이지만 차트를 보다시피 위에서 계속 머무르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은행주가 오늘 좋았던 이유는 홍콩 ELS 보상,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3% 상승합니다. 히토류 연구자석 대규모 수주 소식의 상승. 레몽레인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배우 이정재 3자 배정 유증으로 투자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또 시작이네요. 공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청약하는 3연. 균등 수량은 현재 1.3개라고 하는데 내일 되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한 개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